지금 제가 들고 있는 컨트롤바의 밑에 붙어있는 부분은 치킨룹이라고 합니다. 왜 치킨룹이냐면 한국에서도 초보 운전들을 보면은 병아리 운전이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초보들을 닭에 비유합니다. 그래서 치킨 그리고 동그란 것이니까 루프입니다. 그렇게 유래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치킨룹과 저희 하네스를 연과 연결해주는 이 하네스에 연결을 합니다. 그리고 안전스틱을 하네스 안으로 넣어주시면 빠지지가 않습니다. 자, 이러면 세팅과 런칭 지점까지는 다 된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안전하게 라인이 엉켰나 안 엉켰나 한눈에 볼 수 있는 세팅이 통화 세팅이다. 보시면 알겠지만은 라인이 안 엉켰죠.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엉켰죠. 자, 왼쪽도 안 엉켰습니다. 그러면은 라인 세팅을 제가 제대로 한 겁니다. 자, 여기서 런칭만 하게 되면은 가이드 세팅은 끝난 겁니다. 지금부터 장비 소개와 장비 명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우선 카이트 보딩을 하기 전에 크게 카이트가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카이트와 사람을 연결해 주는 하네스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그리고 물에서 할 수 있는 라이딩을 할 수 있는 보드,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. 그래서 보드를 보시면 저 웨이크보드 같은 경우에는 바인딩과 부츠가 있지만, 저희들 카이트보딩 바닷가에서 하는 운동은 빨리 놓고 빨리 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스트랩으로 되어 있습니다. 풋스트랩, 풋스트랩 패드. 그 다음에 이거는 프로용 투어이기 때문에 손잡이가 없지만 일반인들은 여기 손잡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핀이 있습니다. 이걸 트윈핀이라고 하는데 양방향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보드입니다. 사람과 연을 연결해 주는 하네스, 모래가 좀 묻었습니다만은 그 걸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. 후크가 되어 있고, 그 다음 이 줄은 뭐냐 그러면은 리시라고, 내가 비상시에 연과 내가 연을 탈출을 하기 위해서